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오른 배종호 예비후보는 김원희 후보에 맞서 중앙에서도 통하는 힘 있는 의원이 필요하다며 한 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. 배 후보는 첫 번째 공약으로 목포신안통합, 전남 1등 광역도시 건설을 내걸고 통합에 방점을 뒀습니다. 김영훈 기자입니다. 국회의원 선거에서 번번이 낙선의 고배를 마셨던 배종호 예비후보. KBS 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뉴욕 특파원을 거친 뒤 2006년 퇴사해 2008년 손학규 캠프에 합류하면서 정계에 입문했습니다. 각종 방송 매체에서 정치 평론가로 활동하면서 대중적인 인지도를 높이면서 목포 지역구에서도 현역 의원의 강력한 대항마로 떠올랐습니다. 배종호 후보의 첫 번째 공약은 목포 신안 통합을 통한 전남 1등 광역도시 목포 만들기입니다. 1단계 목포 신안 선 통합 이후 2단계 무안까지 선거구 통합, 3단계 행정 통합, 4단계로 서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한다는 것입니다. 두 번째 공약은 관광객 2천만 국제해양관광문화도시 건설로 목포 신해항 국제크루즈 취항, 남항 재개발 추진, 삼학도 아트 브릿지 건립, 무안공항을 포함하는 국제자유도시 추진 등입니다. 세 번째 공약은 목포 부산 고속철도 건설로 천만 남해안 시대를 연다는 것으로 2시간대 고속철 건설로 동서화합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입니다. 네 번째 공약은 국립목포대 의대 조기 유치로 글로벌 의료관광 허브 도시 목포를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. 위기의 목포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앙에서도 통하는 유능한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. 목포바보 배종호, 17년을 준비된 국회의원입니다. 한 번만 일할 기회를 주시면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. 큰 인물, 큰 목포, 큰 발전, 저 배종호가 확실하게 해내겠습니다. 배종호 예비후보는 이 밖에 목포형 시내버스 공영제와 목포형 일자리 만개 창출, 청년 세대주 공공주택 우선 공급 등 청년이 살기 좋은 목포 만들기를 내걸었습니다.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.